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과형된 강점을 제어하는 5가지 단계 뭐 이런 것도 만들게 되는 거죠. 그 5가지 단계는 어떤 단계들이? 이제 우리가 과형된 강점을 이해를 이제 해야 되는데, 먼저 자기에게 나타나는 강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아, 일단 강점부터 응, 알아야 되는데. 강점을 알아야지, 뭐. 아, 이런 강점에서는 이게 문제가 어둠이 될수 있고, 이게 밝은 빛이 될수 있구나. 그럼 내가 조절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일단 알아야 되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내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트리거 포인트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때 이런 조건들이 형성되니까 나도 모르게 과형된 강점이 나타나고,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구나. 이게 자기 인식이 필요한 순간이 와요. 그 다음에가 자기 수용이라고 합니다. 수용. 3단계 이제 수용인데, 그게 뭐냐면, 과형된 강점이 일어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순간에 너무나 자책을 해요. 그 순간이던,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내가 다이어트 하고 했는데 뭘 먹었어. 그거 자책하잖아요. 그쵸. 예, 자책한 거죠. 왜냐면, 그때 내가 못한 거그 자체를 너무나 자책하고, 그쵸. 또 했어. 바보 같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점 코칭을 하다 보면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자기를, 그냥, 뭐 실수했어.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과형되다 보니까. 그래서, 괜찮아. 새로운 나라 살기로 했어. 그 포인트에서 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 과형된 강점이 컨트롤이 안 돼. 내가 실수했어. 또 잘못했어. 아, 나 정말 못나. 자존감 확 떨어지거든요. 자신감 떨어지고. 그냥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인정입니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똑같이 중독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억압된 상태가 내 내면 아이던 뭐 억압된 상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언제든지 폭발하거든요. 무의식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걸 그냥 인정해 준 거예요. 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랬어. 아, 인정해. 근데 먹었어. 응, 먹었어. 그걸 그래. 인정해. 그러면서 서서히 그 단계를 이제 인정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대체 행동을 찾아가는 거죠. 인지가 되면 이제 서서히 시간이 걸리지만 새로운 행동을 할수 있는 것들이 조건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인지가 제일 어렵군요, 일단은. 예, 인지가 되면 이제 그렇지만. 고쳐나가면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스탑을 할수 있어요. 한번 스탑을 해요. 오, 되네! 됐네!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안 돼! 그쵸, 그쵸. 안 되겠죠. 한번안한 되겠죠. 번에 안 돼. 그러면서 한번 되고, 또한번안 되고. 그러면 서서히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단계하고, 나중에는 이제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 이제 강점, 약점 얘기하다 보니까 이 강점을 키우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강점을 키우는 것은 나의 개성을 드러내는 거고, 그게 결국 나답게 사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맞나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다움이 뭘까? 그러면 또 거슬러서 내가 누구냐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뭐 철학적인 걸 빼더라도 그러니까 나답게 살때 뭔가 기분 좋거든요. 그쵸. 몰입하고 자연스럽고. 자연스럽고 또 활기가 넘치고 그쵸.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들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강점을 발휘했던 강점 순간하고 바로 연결돼요. 아, 그러네요, 진짜. 예. 그래서 제가 강점의 순간들을 찾아봐라. 모아봐라. 그럼 나도 모르게 나답게 살던 순간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아, 그때 나다움이 나타났구나. 그럼 이것들을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한번 늘려보지? 또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한번 해보지? 그쵸, 그쵸.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하는 게, 그러니까 나 다른 거다안 하고 이것만 할 거야.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서서히 이렇게 자기의 나다움 그 강점의 순간들을 늘려나가는 게 먼저예요. 이걸 포기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나답게 이제 살고 싶다,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제가 뭐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나답게 못 사는 거는 나를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나를 일단 알아야 되는구나 이게. 예. 아 내가 이럴 때 기쁘고 내가 이럴 때 자연스럽게 뭔가를 잘하게 됐구나.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강점 검사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나를 아는 과정인 거죠. 예.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 저는 뭘 잘하는지 잘 그쵸? 몰라요. 아 저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저는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하냐면 뭐라도 한번 해봐 일단. 그럼 알게 될 거야. 근데 그 뭘 못하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네, 그냥 무기력적으로 다시 뛰어지고 잘 말하자 봐. 뭘 해도 해야 돼요. 네. 예,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 무기력한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뭐라도 한번 해봐라. 저도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면 저도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봤어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정말 그때 이제 사람이 배신하기도 하고 다 떠나가기도 하고 그 무기력해지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좀 감사한 거는 주변에 또 이렇게 의미 있는 타인들이 나타나서 또 격려도 해도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살아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약점과 강점 많이 얘기했는데 그 작가님 삶 자체가 이제 난도증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해외 MBA까지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난도증이란 건 어떻게 보면 약점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이게 해외 MBA까지 연결된 강점으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50살이 돼서 우연하게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유전자. 난 그런 게 난독증 유전자가 있다라는 것도 몰랐어요. 있어요. 네, 난독증 유전자가 따로 있어요. 검사하면 나오는 거네요, 이 사람. 네, 검사하면 그 유전자가 내가 유전적으로 어떤 질병이 있는지, 암이라든지 어떤 질병이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나와요. 뭐 심지어 조상들 있잖아요. 나와 비슷한 유전자가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분포하는지 전 세계에 그런 것도 나와요. 그 되게 이렇게 재밌는 유전자 검사였어요. 근데 뭐 다른 분들은 뭐 아 이분 암이 있을 거다 무슨 질환이 있을 거다 이런 게 나왔는데 저는 그런 게는 없었고 난독증 유전자니까 그렇게 나온 몇 거예요. 50살 때 야. 그렇고 내가 내가 그걸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요. 저를 내가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아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초등학교 때 일어나서 국어책을 읽잖아요. 뭐 5번, 10번, 15번 그쵸, 이렇게 그쵸. 이렇게 읽었는데 저는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국어책을 읽는데 항상 틀리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조사라든지 끝에 부분 있잖아요. 어미라든지 그런 걸 다르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또박또박 못 읽고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막 웃어요. 그렇죠. 선생님은 똑바로 읽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뭔가를 말을 하잖아요. 말을 못해요. 커서도 다 커서도 되게 어려웠어요. 말하는 게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게 그리고 이제 난독증은 뇌가 뭐 전 지능이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닌데 읽는 속도가 느린 거예요. 아, 읽는 속도가 소리에서 읽는 게 느린 거 아닙니까? 눈으로 그냥 눈으로 봐도 읽는 그러니까 이해하는 속도가 느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나중에 제가 이것도 와, 나 그때 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했는데 난독증 그 판정 받은 사람들에게는 시간을 시험 시간을 두 배로 줍니다. 더 주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 말하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또 이거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책을 좋아하는 거.
아이러니하네요. 아이러니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험 때만 되면 이제 되게 그 대신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시험이라는 그 한정된 시간 안에 네. 뭔가를 날 사실 입증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증명해 보이는 그쵸. 건데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엄청난 부담이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한국 교육이 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게 어떻게 했냐면 다 외우는 거야. 아, 그렇죠. 예. 외우는 거 왕도죠. 예, 외우는 게 외워서 시험을 봐. 네. 외워서 시험을 보는데 제 안에 이렇게 좌절감이나 불안감,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난독증인 사람이 가진 거예요. 항상 그걸 안고 살았어요. 아, 그리고 내 내면에도 노력은 하지만 네. 아, 난 안 되나 봐. 그래서 저 스스로가 자기 오해를 많이 이렇게 가지고 사는 거죠. 아, 내 안에 내면에 난 안 되나 봐. 나는 말을 잘 못해. 이런 것들을 네. 가지고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이제 제가 잘 압니다. 아, 그런 분이 어떤 마음인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괜찮아 새로운 나로 살기로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보니까 난독증이 있고 그런 핸디캡이 있었지만 나도 모르게 그걸 극복하려고 내가 엄청나게 노력한 거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진짜. 나도 모르게. 네. 내가 난독증이 몰랐지만 어떻게든 이걸 해보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과정이 저는 그게 그래서 그게 의미 있는 삶이 아니었나. 저 생각해봤어요. 내가 난독증 좀 있지가 않았다면. 근데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 아 그것도 나에게 의미 있는 삶이었다. 미리 알았으면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독증이다. 그래서 생각하고. 실제로 연구 결과 예일대 학생들을 아이비리그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의외로 MIT나 이 아이비리그 학생이 난독증이 많은 거예요. 아~ 그래서 MIT는 뭐 심지어 난독증 학교라고도 해요. 뭐 아인슈타인, 뭐 무턴샤기 과학자들도 난독증이 많아요. 아~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똑같은 질문을 한 거죠. 당신이 난독증을 좀 일찍 알았고 그걸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냐면 나 그냥 난 이래도 좋다, 만족했다. 왜? 난독증을 가졌다는 거는 글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또 다른 쪽으로도 개발이 충분히 될 수 있고 다른 능력을 또 가졌다는 게 제 삶을 보더라도 이렇게 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작가님의 삶이 그냥 책의 내용이네요. 아, 예, 예. 그래서 저는 난독증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모르는 건가요? 예. 그 난독증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아, 그냥 내가 머리가 나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아니죠. 난독증일 수도 있지만 그 난독증을 통해 다른 능력이 개발되거나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제 이 난독증 유전자가 저희 아들에게 갔어요. 어, 그래요? 네. 예. 둘째 아들에게 아들 검사하셨군요. 유전자 검사를. 그러니까 이제 걔가 제가 이제 난독증인 거 알고 있었는데 아이가 하는 행동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옛날에 했던 행동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그 난독증 검사를 한 거죠. 걔도 난독증인 거예요. 그럼 아들은 알겠네요. 그럼 이제. 네. 그리고 이제 그 검사하기 전에 항상 애가 자신이 없었어요. 나는 좀 머리가 나쁜가 봐. 난 안 되나 봐. 그때 가슴이 내용 너무 아팠거든요. 그쵸. 근데 난독증 이제 알고 나서는 아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애 문제잖아요. 아빠 확실한 거잖아요. 아빠 때문에 거죠. 그런 거니. 그 옛날에 나가 반응했던 거, 그래 자신감 없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하는 거 그런 걸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슴이 많이 아팠죠. 근데 이제 난독증 이제 치료 그러니까 그런 난독 수업도 받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저하고 이제 아내가 알려줬어요. 이게 그 인터넷 가면 그 유명한 사람들 난독증이었던 유명한 사람들 찾을 수 있거든요. 그 탐 홀랜드 스파이더맨 또 난독증입니다. 그 미국의 난독증 공식 협회가 있거든요. 난독증 협회가 있는데 거기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뭐 아인슈타인
스티븐 스필버그, 네. 안데르센,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 네. 다 난독증했다. 아. 뭐 쭉 나와요. 유명한 사람들 네. 난독증 네. 많더라고요. 네. 의외로. 근데 그걸 알려줬죠. 네. 알려주고 나서 이제 괜찮다고 네. 이렇게 해주고 우리 네.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네. 이제 어느 날 우리 그 아이 선생님이 네.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아이가 이제 요한인데 요한이가 어느 날 그러더래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거 아세요? 우리 아빠도 난독증이고요. 네. 저도 난독증. 네. 그거 아시냐고. 네. 네. 마치 이렇게 약간 훈장을 받은 것처럼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좀 눈물도 나고 그때 그래서 참 감사하다. 우리 아이가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이겨낼 힘을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아이들이 난독증을 경험하고 네. 심지어 저처럼 난독증인 거 모르고 사시는 분이 많거든요. 많죠. 네. 근데 머리가 나쁜 건 아니다. 네. 그 글을 이해하는 방식이 좀 다를 뿐이고 다른 능력을 또 개발된다. 사실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살자. 그러니까 이제 아드님한테 이제 그 난독증이라는 그 어떤 약점을 네. 이제 뭐 수많은 이제 위인들 네네. 그런 분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이제 강점으로 이제 네. 시선을 교정을 해주는 거죠. 네네. 난독증인 저도 네. 어떻게든 해외 MBA 그쵸, 그래도 네. 좋은 학교도 나왔고 네. 뭐 물론 이제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 수업 그 시험 네.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움도 있고 그랬는데 그 어려움을 넘는 과정이 인생이고 그게 또 의미 있는 삶이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추구했던 네. 그런 삶이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 알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럼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거를 아들한테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 난독증이 제가 있는 거 알고 네. 아이가 저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나타나는 거 보면서 네. 처음에 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알려주자. 네. 그 이유가 혹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를 좀 알아야 된다. 나를 그리고 예 네, 나를 알고 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아빠도 극복했고. 네, 그렇죠, 그렇죠. 아빠도 어떻게든 네. 아빠를 되게 존경하고 좋아해요. 예,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탐 홀랜드도 네. 하고 네. 아인슈타인, 네. 뭐 스필버그, 네. 안데르센도 난독증했다. 네. 그러니까 너의 문제는 아니다. 또 다른 걸 한번 찾아보자. 걔한테는 많이 용기가 되고. 네. 아드님 그 천재 유전자 알고 있지 않을까요? 저 엉뚱하게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표현은 네. 아 죄송합니다. 긍정적인 표현은 조금 창의적이에요. 애가 네. 독특해요. 그러니까요. 네, 독특한데 네. 네,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엉뚱하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네. 아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네. 해주실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 그 저는 네. 이제 제 이 책을 괜찮아 새로운 나로 살기로 했어 이 책을 쓴 첫 번째 목적이 네. 많은 분들이 자기 강점을 약점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을 제가 알게 됐기 때문에 네.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아, 이 우리가 이렇게 좋은 강점들이 있고 그 좋은 강점들이 개발되면 정말 의미 있는 삶으로도 연결되고 또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내가 의미 있는 타인이 되기도 하고 그쵸. 또 의미 있는 타인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삶들을 살고 살 수 있는데 네. 이게 너무 자기 자신을 강점을 약점으로 알고서 자신감 없게 자존감 낮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부분이 있다. 네. 자기 오해가 일어나는 이 부분.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기를 알자. 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미운 오리 새끼처럼 이쁜 오리들만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네. 그 못되는 나 자신을 더 채찍질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네. 했는데 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네. 좀 그것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과잉된 강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만약에 대표이사가 네. 과잉된 강점을 일어난다면 네.
그 피해는 직원들이나 또 많은 맞아요. 사람들이 보게 네. 됩니다. 맞아요. 또 아버지가 네. 그렇죠. 과연 되게 걱정이 많다는 가족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리더분들에게는 아 나에게 과용된 강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 아직도 내가 좀 미숙한 존재이기도 하고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 나 자신 한번 좀 돌아보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사회가 네.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많이 맞춰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나답게 살자. 그것이 내 강점을 발휘하고 또 그 강점대로 살면서 또 몰입하고 또 활기차고 또 기분 좋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는 게 나다운 삶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다운 삶을 사는 거, 그 또 나다운 삶을 살아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또 내가 영향을 받고 그런 삶을 좀 우리가 함께 그런 사회를 또 이룩했으면 좋겠습니다.